혜진 씨 뭐합니까? 뭐합니까? 아, 또 설정 진짜. 저희 메이판 차량 네. 지금 스캐너 찍어보고 검수 중이었습니다. 판매요 이거? 아 판매는 아닌데. 아 그냥 찍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찍어보고 있습니다. 잘한다 진짜. 에이스다 에이스. 빨리 오십시오. 영상 카메라 좀 들어주세요. 아 이거 근데 찍고 있는 뭐 어떤지 봐야 되니까 또. 지금 고정 코드 떴어요? 아니요 안 떴습니다. 아~ 완전 무결점 차량입니다.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네. 아 럭키 비키니 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세카 박지우입니다. 오늘 여기 부산 야외 배장에서 간만에 촬영합니다. 오늘은 역시 이런 중고차는 사면 안 되구나, 역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NCC가 정비사도 했고 딜러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NCC가 봤을 때는 판매하면 안 되는 차가 뭐가 있습니까? 시보레 임팔라라는 차량하고요. 아 진짜로? 네. 그 다음에 수입차인데 링컨. 네. 링컨 하이브리드. 그거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 모른다고 사지만 한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알아야 뭘 이렇게 잘 하는데. 임팔라는 왜요? 차가 좋거든요. 그게 차가 네. 좋긴 좋은데. 그래 차 좋잖아 임팔라. 차 좋은데 네. 최근에 단지 우리가 아 옆에서 우리 팀장님이 좀 힘든 걸 옆에서 네. 봐서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임팔라 넣었구나. 예. 링컨 하이브리드 만약에 타시는 고객님들이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판매한다고 문의 오신 적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옆에서 본 적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저나 우리 팀장님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런 차는 매입을 못합니다. 아, 안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급을 잘 안 합니다. 네네네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인식 씨. 여러분들이 중고차 시장에 가서 조금 피했으면 좋겠는 차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팔리면 그걸 사면 안 되는 거거든. 미니쿠페 컨버터블입니다. 미니쿠페 컨버터블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수염이 있으면 클래식이 나는 거예요. 클래식 더 비쌉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이 비선호 색상이라 하지만 어때요? 너무 예쁜데요? 미니는요 빨간색 아니면 안 삽니다 여러분. 파란색 빨간색 눈에 튀는 색상이 인기가 많단 말이야. 특히 컨버터블은 눈에 튀려고 타는 차니까. 그러면 이건 뚜껑이 열리는 차인가요? 뚜껑이 열리지. 이 뚜껑도 열리고 내 뚜껑도 열리고. 왜 안 팔리니까. 제가 원래 미니를 취급을 잘 안 하는데 왜 제가 이 차량을 매입을 했냐면 그날에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봄바람 살랑 부니까 어떻게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지고 와 이런 날에 오픈에어링 딱 꾹 열고 주행을 하면 와 기분이 장난 아니겠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객님들은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벤츠 C값이 비싸죠. E값이 비싸죠.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에서 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 차량이면 내가 팔아먹을 수 있겠다. 건방지게 내가 감히 미니에 손을 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묶였습니다. 와 7월인데 지금 현재 전국 최저가로 아마 광고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저렴한 차량을 보고 오시는 분도 있으시면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무조건 그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엔돌핀이 막 아드레날린이 막 돌거든요 여러분. 그냥 뱉는 대로 전 약속을 지킵니다. 요거 무조건 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뭐 사고 차량 뭐 키로수가 이거보다 많은데 10만 키로가 많은 차량을 보고 와가지고 뭐 이것보다 싸게 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동급에서 이거보다 싼 거는 절대 없으니 거니까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보다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얼마까지? 나는 그냥 인시씨한테 그냥 공짜로 줄 수가 있지. 근데 인시씨가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있잖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싸게 드릴게 싸게. 근데 이거를 네. 지금 실장님이 이걸 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사실은 농담 삼아서 반장난 반진담으로 한 얘긴데 이 중고차 바닥에서 현대 기아 차량을 아무리 욕해도 국산차로는 현대 기아 그리고 쉐보레 정도까지는 많이들 용인을 하십니다. 사실은 모든 차가 다 괜찮습니다. 미니 차 괜찮습니다. 안 타본 분들이야 절대 사면 안 되는 차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차량을 너무나 만족하시면서 잘 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질병이 없는 차량은 없겠지만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차량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여러분들 차를 천년만년 탈 겁니까? 인식씨 지금 차 바꿨죠? 그전 차량 탈 때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저는 절대 차 안 바꿉니다. 우리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절대 돈 벌어서 차 안 바꿀 겁니다. 한 두 달 뒤에 숨기더라고 차 산 거를. 나한테 혼낼까봐 숨기더라고. 그러니까 천년만년 차를 안 탑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돼서 감가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감가가 내가 만약에 그거를 용인할 수 있다 그럼 좋은 차입니다. 타셔도 됩니다. 타는 동안에 너무 만족하고 한다 하지만 감가 대
될지도 모르고 이 정도로 안 팔릴지도 몰랐다. 가격을 최저가로 놔도 거래량이 많이 활발하지가 않다. 계절 특성을 많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라. 재밌는데 또 없어요? 또 있지. 또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네. 인식 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인식 씨가 볼 때 미니라는 차량은 네. 정비사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요. 아니 소송 맞으면 나한테 요청하지 말고. 정비사 관점에서 이 차는 아주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흔히 미니 고질병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차량 자체가 작은 차량이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성이 불편합니다. 아주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고객님들은 본인이 자가 정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왜 알바입니까? 네 알바지. 그러니까 이제 사시는 분들은 내가 알바 아니니까 네. 잘 사서 타고 다니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수리하시는 분들은 힘들다. 정비사 입장에서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금액이 그만큼 비싸요? 공임도 아무래도 세죠. 우리 수입차 정비 업소 업체에 저희 이용하시는데 가보면 네. 이런 차들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벤츠, BM, 아우디 기본적으로 사람들 많이 타시는 차들은 수리비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평준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차들은 아직까지도 금액대를 제가 높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시는 입장에서 요거를 감안하고 타실 수 있다 하시면 사시는 게 좋죠. 일시 이거 몇 년식인지 알아요? 네, 이거 21년식에 2만 킬로 탄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키로수가 적잖아.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21년식 2만 킬로 정도밖에 안 탄 차량이면 사실은 크게 고장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새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도 고장이 납니까? 얘도 사람이랑 똑같이 가는 데 수도 없습니다. 키로수랑 연식이 좋지만 앞에서부터 네. 요 뒤까지 네. 모든 부분이 고장이 날 수 있는. 아이 뭐야, 지금 차 팔라고 영상 찍는데 뭐랍니까 진짜로. 중고차 파는 채널인데 이름 말해도 됩니까? 이게 또 솔직히 아 맞지 맞지 이런 제가 오늘 이거 편집 없습니다. 그냥 날로 갑니다 바로.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바로 요 차량이 아니고 요 차량입니다. 차량 아, 때마침 또 붙어있네. 색깔도 비싸다 지금 보시면은. 근데 요 차량은 잘 팔리고 요 차량은 조금 덜 팔립니다. 요 차량은 조금 더 싸고 요 차량은 조금 더 비쌉니다. 심지어 신차 가격은 얘가 더 훨씬 더 비싸고 얘가 중고차랑 신차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 얘는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아반떼 뒤를 잇고 있는 녀석이죠. 감가가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이 3000 후반대에서 4000 중반대까지 갑니다. 근데 중고차 시세가 3000 초반부터 3000 후반입니다. 많이 다 했지. 한 2년 실컷하고 팔아도 감가가 별로 안 돼. 얘 왜 보세요. 얘 신차 가격 똑 부러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얘가 지금 중고차 가격이 4천 얼마 정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 신차 가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얘는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이름도 약간 생소하죠. 근데 들어본 것 같죠. 얘는 이제 4천만 원대 SUV 중에서 나름대로 포드에서는 성공하고 장고장이 없는 차량으로 유명하고 약간 명차 느낌입니다. 근데도 안 팔립니다. 사실은 제가 포드 차량도 매입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팔리니까. 팔려야 제가 돈을 버는데 안 팔리니까 매입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을 왜 매입을 했냐 그러면 아시는 분이 거래를 저랑 많이 하시는 분인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거래처 차량인데 매입을 좀 빡빡하게 해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저 매입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와이 부산카 뭐 부산에서 이게 좀 인사도 되고 수원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부산카가 아니면 이건 누가 사줍니까? 뭐라고 해? 아이 부산카가 이런 거 사줘야지. 막 그럽시다. 들고 온 거라. 이 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 저한테 문의 주시면 요 차도 전국 최저가로 무조건 제가 약속 드릴게요. 최저가 뭐 10만원 20만원 낮은 최저가가 아니고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대 몇백만원까지 최저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건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중고차 구매하실 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차량을 보러 왔다가 부산카 전만 내가 평소에 좋게 보고 있는데 도와줘야겠다 이 차 가야지 하지 마세요. 저를 돕는 길이 아닙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다른 차종 내가 옛날부터 염원해왔었는데 혹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고 얼떨결에 저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약간 선호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의 SUV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는 거는 감가도 많이 되고 나중에 팔 때 조금 잘 안 팔릴 수도 있다. 실제로 아예 매입을 안 하시는 딜러분들이 많습니다. 돈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진, 그러면 네. 무슨 차를 사야 됩니까? 아, 따라오십시오. 아, 오늘 더워 죽겠는데 질문이 왜 많습니까, 진짜로. 인중에 땀찬 거 보여요. 예? 모든 차를 사지 말라면 어떡합니까? 내가 언제 또 모든 차를 사지 말라 했습니까?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괜찮은 차 좀. 진짜 괜찮은 차. 네네네. 딱 한 단어로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사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가성비 있게 차량을 사도 타고 다니고 싶다. 바로 요 차량입니다. 아반떼. 또
소방 대문 식상. 자, 조용. 가성비를 원한다. 나는 차량에 큰 욕심이 없다. 평생 아반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진짜 많이 없는데 정말로 저렴한 차량을 원한다. 아반떼 XD 수출 갑니다. 하나 구하기도 힘들고 아반떼 XD 너무 구형티 난다. 아반떼 HD 수출 갑니다. 키로수 짱짱합니다. 고장 안 납니다. 아, 난 나이가 젊은데 아반떼 HD 조금 디자인이 식상하다. 아반떼 MD, 더 뉴 아반떼 MD. 약간 딱정벌레처럼 생겼다. 싫다. 아반떼 AD. 신차 가격 1600에서 1700인데 아직까지도 1000에서 1200 사이에 팔리는 중고차 감가방어의 킹. 아, 얘보다 좀 더 역시 아, 더 뉴 아반떼 AD 삼각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싫다. 나는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나와야 된다. CN7 인스퍼레이션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반떼가. 이 아반떼가요, 여러분. 딜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차량이 아닙니다. 왜냐면 마진폭이 적고 들고 오기가 힘든 차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대가 너무 빡빡합니다. 최소 마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돈 100만원 챙겨야지 하면은 못 들고 와요. 경쟁자가 너무나도 많고 거래량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담배 파는 것 많기로 상사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싸야 팔리고 비싸게 주고 들고 와야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는 감가가 계속해서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다가 팔 때도 좋다. 그래서 내가 차에 큰 욕심이 없고 팔 때도 편하게 팔고 싶고 계절성 안 타고 가성비적으로 타고 싶다? 아반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뭐 아반떼 말고 다른 차는 별로예요? 아니 좋지. 뭐 소나타도 좋고 뭐 그랜저도 좋고 제네시스도 좋고 임팔라 좋겠지만 사실 임팔라도 좋고 말리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굳이 내가 차량을 잘 모르는데 나 덜 생각하기도 싫다. 아반떼 사시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아반떼 살 거예요. 아니요. 정비사 관점에서 네. 아반떼란 어떤 차량입니까? 국밥 같은 차량이다. 딱 정. 정? 차를 정으로 탑니까? 한국인의 차예요? 정. 아반떼는 정이 넘치는 차량이다. 왜냐하면 옆집 아저씨 아반떼, 우리 아버지 아반떼. 어, 내 아버지 친구. 아반떼 사세요? 네, 아버지 코너 탑니다. 아이 뭐야? 제 친구 아반떼, 제 친구 동생들 아반떼, 제 친구 어머니 아반떼. 그럼 상당사입니까? 아반떼가 그만큼 만족도가 정인데. 높아요? 만족도가 높죠. 그분들은 차가 크게 욕심이 없으셔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냥 만족하고 탄다. 아니 정비적으로 봤을 때 어떻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정 고치기도 아주 수월합니다. 아까 미니랑 비교했을 때는? 아 미니랑 비교하시면 안 되지. 이 차는 그냥 눈 감고도 고칠 수 있는 수준. 보네트 열잖아요? 일반인분들도 다 그냥 손만 넣으면 다 수리할 수 있는 수준. 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정비성이 용이하고. 정비성이 어느 정도 좋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가 미팅을 나갔습니다. 근데 박진우랑 옆에 차은우가 앉아있습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누구한테 가시겠습니까? 누구한테 가는데요? 말해보세요. 저는 뭐 또 대표님한테 가야죠. 대부분의 저 빼고는 다 차은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의 정비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고 일반인분들도 유튜브 조금 찾아보고 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비성이 용이한 차량이다. 이거 만약에 저한테 이거 사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타시다가 문제 되시면 저한테 들고 오십시오. 제가 직접 고쳐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아주 정비성도 좋고 모든 게 좋은 차량입니다.